안녕하세요. 10월 30일 개봉하는 최소한의 선이 감독 김현정, 희연 역할을 맡은 장윤주, 유미 역할을 맡은 최수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촬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개봉을 할수 있게 돼서 되게 기쁘고 빨리 그 관객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배우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작년 여름에 굉장히 치열하게 촬영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더 빨리 관객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게 돼서 되게 기쁘면서도 뭐 긴장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영화가 작년 여름에 촬영을 했는데 그때 시점이 제가 딱 20대에 첫 만난 장편 영화였어서 더 조금은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 그만큼 많이 떨리고 설레고 저도 하루빨리 영화를 한번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원작 시나리오가 있었고요. 이제 그 작품에 대한 이제 각색과 연출애가 왔었고,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 되게 필연적으로 여성의 삶에서 이제 갖게 되는 좀뭐 불합리한 지점이나 좀 두려움이나 이런 등등의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또 이제 거기에 좀 여성 간의 좀 이해나 연대도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어서 당시에 좀 저의 좀 화두이기도 해서 이제 그런 지점들이 되게 맞아떨어져서 작품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조금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소통인 것 같고요. 또 그것이 또 일방적이게 되면 또 선의가 되게 다른 의미로도 뭐 변질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또 상대에게 올수 있는 지점이라 상대가 뭐 필요한 것 혹은 내가 더 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것 어떤 소통이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나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더 먼저 생각해 보는 거? 저는 그게 선인 것 같아요. 공감인 것 같아요. 다 비슷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든 힘들든 아니면은 기쁘든 슬프든 항상 공감해주면서 이야기 들어주고 힘들 때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거? 그게 선인 것 같아요. 사실 그냥 학교가 아니었으면 충분히 각자의 어떤 사연이나 상황들을 되게 안타까워하고 이해하고 좀 도울 수 있을,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렇게 이제 할수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선생과 이제 학생으로 만났고 학교라는 이제 시스템, 틀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선생으로서 요구를 학생에게 해야 하는 것들, 이런 지점 때문에 영화의 이제 시작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영화가 전개되면서, 서로 조금 지켜보게 되고, 오해했던 것들을 조금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과정이 좀 와닿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좀 연출을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인물 간에 뭐 각자 혹은 같이 있을 때 감정선 그런 지점에서 이야기의 설득력을 갖고 와닿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희연이요. 희연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처음에 뭐 시나리오를 딱 읽으면서도 그렇고, 도와주고 싶었어요. 예, 네, 도와주고 싶었고, 꼭뭐 희연이가 돼서가 아니고, 유미라는 친구를 제가 뭐 사적으로 알게 된 친구더라도 내가 도와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영화가 뭐, 그 최소한의 선이, 그러니까 되게 진짜 그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어떻게 보면 양심 같은 거 그냥 모두에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희연이의 뭐 상황이나 아니면 역할에 있어서 또그 어른이기도 하고 제가 막 특별하게 뭔가를 유미에게 줬다고 생각하진 않고 손을 내민 친구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먼저 그 살아온 사람으로서 인생 선배로서 이 친구를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소리 낼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그게 학부모들이든 아니면
나의 또 윗사람이던 좀 그거에 대해서 외칠 수 있는 용기? 저는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용이라는 친구에게 있어서 선의는 많이 받기도 했고 많이 베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희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한테 손을 내밀려고 어른한테 손을 먼저 내미는 것도 유미가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보면 먼저 다가가는 선의일 수도 있고 또 그 손을 잡아주는 것도 희연의 선의인 거고 유미 입장에서는 이제 왜 자꾸 저한테 벌을 주세요? 나는 왜 자꾸 벌을 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사실 그 아이를 지켜낸 것 자체도 유미에게 있어서는 양심과 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남한테 전하는 선의를 그러니까 본인이 의식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좀 관념적으로 다시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는 내용이나 행동들이 오히려 더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선의를 베푼다는 의식이 아니라 그냥 상대를 그냥 지켜보면 이제 상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을까. 그게 엄청 큰 게 아니더라도 되게 작은 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상대한테는 정말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 이제 희연 선생님은 이후에 이제 유미를 돕기 위해 하는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뭐 되게 좀 지지부진하고 그러니까 의견에 부딪히거나 이런 일들이 많지만 구체적으로 저 사람의 필요한 게 뭐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지? 이런 행동 자체가 전 되게 중요하게 사실 느껴져서 영화에서 그런 대사를 하시는 장면 이런 게 되게 좋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하는 음악이나 제가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 또 되게 감성적인 것들이 되게 큰 사람이어서 사실 희연이를 그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예 없는 거를 꺼내지는 않았어요. 그냥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한 부분이었어서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되게 항상 밝고 제가 지금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배려해서 나오는 거야. 너무 배려심이 많다 보니까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즐거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거를 좀 내가 희생을 뭐 하더라도 좀 그런 항상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더 에너제틱하고 막 되게 항상 뭐 진짜 긍정적이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그 희연이의 되게 우울하고 되게 내성적이고 이렇게 입고 다니는 스타일도 디자인이 없는 것들만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평소에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막 이 사람은 나랑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잠깐 스쳐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거의 뭐 그 20년 넘게 이제 패션 업계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몸에 밴 각들은 쉽게 버리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거를 사랑하고 그거를 잘 살려가면서 배우 길도 잘 좀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연기를 계속 해볼까 했던 거는 사실은 그 상업 영화를 했을 때가 아니었고 이제 최소한의 선의처럼 이렇게 작은 영화 그 세자매라는 영화를 하고 나서부터여서 그때 조금 더 이렇게 연기에 대해서 깊이 좀 들어가 보면서 이제 섭외가 들어오는데 그냥 거절만 할 게 아니라 계속 해볼까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걸 꼭 내가 이제 모델만큼 막 해야 돼 이런 욕심은 부리지 않고 저한테 또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고 재밌는 또 작품이라면 언제든지 코피도 흘릴 수 있고 머리도 말 수 있고 또 울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 해보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사실 저도 유미라는 캐릭터 자체랑 성격? 이런 게 약간 비슷했어요. 친구들한테 괜히 앵기고 장난도 치고 사실 그 나이 또래에 있을 수 있는
충분히 유미는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저도 그런 친구여서 처음에 유미를 이해하는 데 힘들다기보다는 그 임신이라는 거를 당연히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세한 미세한 고통들이나 아니면은 왜 배가 고프지? 왜 이럴 때 얼마나 아프지? 아니면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그 후의 고통은 얼마나 느끼는 것, 정신적으로도 힘든가?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제가 이제 그때 공부를 하기에는 많이 복잡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주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어때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유미라는 친구를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많이 복잡하고 어려웠다기보다는 물론 희연쌤이 당연히 희연쌤이 필요했겠지만 희연쌤은 결국에 그 시나리오 안에서는 손을 잡아주시고 유미를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희연쌤 말고 다른 유미한테 선의를 베풀어주는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는 아빠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유미랑 사이가 어떻든 간에 사실 가장 가까운 가족이고 유미의 마음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려주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희연쌤만큼 아니면 조금이라도 유미한테 뭔가 선의를 베풀었다면 유미가 조금 덜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배웠고요. 사실 뭐랄까 제가 이제 작품을 만든다고 거기 있었긴 했지만 가장 먼저 이 두 분의 좀 이제 좀 다른 역할을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궁금하고 가장 알고 싶은 마음으로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워낙 좀 어려운 역할들이어가지고 그것을 제가 생각하는 거 항상 이상으로 표현해 주신 부분에서 늘 놀라웠고 되게 감사했었습니다. 이렇게 촬영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정말 눈에서 이렇게 빛이 나거든. 반짝반짝, 영롱하게 해서. 저도 그 희연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좀 감독님이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 최소한의 선의는 딱 감독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결합돼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감독님이 그렇게 말수가 많으신 분이 아니다 보니까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게 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진짜 이 신이 지금 이 태가 마음에 들어서 오케이 하신 건가? 먼저 막 물어보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씩 해주시면 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 이번엔 정말 마음에 드셨나 보다 하면서 감독님의 진심도 알아가고 소통도 조금씩 많이 하고 현장에서는 진짜 누구보다 열정 가득했던 감독님이셨던 것 같아요. 요즘에 영화 산업이 다운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영화들은 더 좀 선택을 받기 좀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그럼에도 이 최소한의 선의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영화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조금이라마 그래도 그 아름다운 마음을 담고 싶다면 최소한의 선의를 네, 봐주시면 따뜻함이 전해지실 거예요. 꼭 극장으로 오세요. 제발.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면 이제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게 마음이 사실 요즘에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우리의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으니까 더 긴장이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관에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더운 여름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꼭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극장에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말을 가장 전하고 싶고 영화가 사실 중심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되게 많은 화두들을 담고 있거든요. 좀 이제 현 시대에서 얘기되었으면 하는 것들 그래서 또 중심 이야기를 따라가시면서 또 각자의 또 와닿는 또 이야기들 또 그런 뭐 이슈나 화두들에 또 맞닿은 지점이 있으시면 뭔가 이 이야기가 그런 서로 같이 영화를 보고 보러 오신 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네, 어떤 계기 또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소한의 선의는 우리들입니다.